신세계 백화점 아시죠? 네. 신세계 백화점 공채 2기로 입사를 해서 그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개인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결국 고객은 당신의 한마디에 지갑을 연다 라는 책을 쓰신 남윤용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영업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일하기 화려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네. 저는 28년 전에 신세계 백화점 아시죠? 네. 신세계 백화점 공채 2기로 입사를 해서 28년째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는 마케팅, 네. 그리고 이제 관리, 그러니까 네. 경영 관리 네. 이제 부분에서 일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자문역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좀 좋게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네.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네.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도 조그맣게 그냥 남상무 이야기, 뭐 네. 마케팅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유통 쪽에서는 진짜 공룡이죠.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28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네. 잘 가늠이 안 돼요. 저희 나이 때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28년 동안 직장 생활 한다는 건? 아, 저도 네. 1993년도 11월 공채로 딱 들어갈 때는 네. 우리 대표님처럼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매일 일상의 어떤 루틴 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신세계라는 저희 회사가 제가 들어갈 때는 네. 백화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언론에 뭐 이마트 네. 그다음에 뭐 인터내셔널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상장 그렇게 주식 시장에 네. 상장한 기업도 그 정도가 되어서 네. 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28년이 네.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네. 다 컸어요 이제. 이제 가족의 어떤 보람, 아빠로서의 어떤 네. 책임감? 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 걸 좀 완성한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죠. 네. 진짜 그 백화점 그 한계일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은 진짜 백화점 수도 많고, 뭐, 스타필드라는 것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일도 많이 그렇죠. 해오셨잖아요. 예, 예, 예. 뭐,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매장이 있다, 이런 곳이 있으실까요? 매장이라 그러면 이제 점포, 우리 신세계로 얘기하면은 강남점. 지금 네. 이제 그 고속터미널하고 네. 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지인 땅인데 네. 지금도 계속 변신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네.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그냥 뭐 장사한다는 의미에서 남는다라기보다는 네. 그 해외 유수한 브랜드들 유명 브랜드들의 CEO들이 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신세계 저희 강남점을 네. 와서 벤치마킹하는 뭐 그래서 좀 기억이 많이 남죠. 그러시군요. 정말 그 책에 보면은 그 이제 백화점 안에 수많은 그 네. 브랜드들 매장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뭐 영업력도 올리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네. 정말 좀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 백화점에서 이제 매장들도 관리하고 거기에 딸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이제 관리하셨잖아요. 네. 결국 성공하는 매장, 성공하는 사람은 임원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요? 그게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우리가 이제 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자세. 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세 아니면 뭐 이런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attitude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신입 사원들 뽑을 때도 그렇고 네. 뭐 요즘도 많이 그런데 네.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좀 추상적일 것 같은데 네. 한마디로 좀 긍정적인 자세, 나 뭐 할 수 있다라는 자세, 네. 아 내가 지금 부족해도 네. 지금은 좀 부족해도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네.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저도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생각을 머리로 계속 생각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하더라도 네. 실천,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 네.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 쟤는 좀 잘해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감히 네. 말씀드리면 네.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고 네. 계획보다는 실행력이 있다 네. 이런 것으로 좀 느낌이 많이 있어요. 네. 작가님도 정말 그 신세계라는 대기업에 정말 네. 그 별을 단다는 거는 0.1%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째 0.1%인가?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그렇죠.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진짜 말씀하신 긍정적인 마인드와 실천력이 중요한 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개인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직급이 자꾸 이제 책임감 있게 올라갈수록 네.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을 네. 잘 되게 해야 하는 또 책임감이 많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게 그냥 뭐 잘해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뭐 실천할 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네. 만들어준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 액션이 네. 되게 중요한 거죠. 정말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임원하신 분의 네. 인터뷰를 네. 담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도 그 MS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시는 성공 요인이 뭐냐면은 평가 기준에 이 문화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넣었냐면은 너가 남을 도와줘서 성공시킨 게 무엇이 있느냐. 예, 예, 예. 그거를 넣었더니 그렇게 조직 문화 바뀌고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말씀하신 게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남을 성공시키고, 예. 남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것들이. 근데 좀 추상적일 수, 그냥 딱 들으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네, 네. 일상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배려한다든지, 네. 뭐 그런 자기를 조금 내려놓으면 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거 실제는 좀 많이 차이가 그렇죠. 있어서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많이 있고 네. 뭐 저도 뭐 쉬운 건 아니었고요. 이제 백화점 보면은 이제 사람이 항상 부쩍부쩍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점포가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유 그렇죠. 네. 몇 배 정도 되나요? 아 뭐 이거 잘 그 뭐 저희가 쓰는 용어로 잘 나가는 브랜드는 네. 뭐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안 되는 브랜드는 이유 없이 안 되고 왜 안 되지? 네. 막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 되는 거. 이거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네. 하여튼 천차만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네. 많이 고민들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점포들을 보시면은 잘 되는 점포하고 좀 안 되는 점포하고 어떤 뭐 느끼신 차이점 같은 게 있으셨어요? 개인이나 네. 이렇게 뭐 점포, 네. 개인이나 집단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되는 점포, 네. 잘 되는 매장, 네. 잘 되는 브랜드, 네. 뭔가 계속 움직여요. 뭔가 계속 네. 쟤는 뭔가 살아있어, 뭐 이런 느낌, 네. 에너지가 있어,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뭔가 계속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업, 리테일이다 네. 보니까 네.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공간 관리를 굉장히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뭐냐면 네. 뭐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스타벅스다 만약에 네네. 그러면 그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네. 쓸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이니까 항상 깨끗하니까 좀 오늘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거가 매뉴얼로 들어있어서 항상 깨끗하게 신선하게 네.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한다는 거죠. 조직이
그것이 또 매뉴얼화되어 있고, 뭐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안 되는 점퍼는, 네. 무슨 무기력해.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 하진 않았는데, 네. 뭔가 무기력해 보여요. 벌써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네. 되게 그 디테일한 거에서, 그 매장을 보면, 가서 이렇게 쇼윈도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네. 하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네. 하면 먼지가 묻어나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책에 보니까, 전국 1등 브랜드를 한 번당에 여러 번이나 만드셨다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뭘, 어떤 변화를 주신 거예요? 변화라기보다는, 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자. 네.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뭐 그것이 나중에 안 되더라도, 네. 지금 한번 해봅시다. 네. 라는 에너지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팀워크가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워크만 있다고 해서 뭐 열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네.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 네.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뭔가 아이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1등이라 그러면 네, 네. 이제 우리나라 1등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분명히 1등하는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쵸, 예. 그 만약에 내가 이제 10등이다. 네. 뭐 이렇게 서열로 나누는 건 좀 네.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네. 매출이니까 네. 매출이 내가 10위 정도 하는 매출이라면 네. 1등하는 점포의 매출에 무슨 비결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 좀 보고 네. 저에게는 왜 1등이지? 네. 이라는 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죠. 물론 상권마다 다르니까 네. 나는 서울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브랜드는 뭐 부산에서 뭐 네. 10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실제로 서울에서 1등하는 고객들의 유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이 브랜드의 고객이 어떻게 네. 오고 계신지 네. 그걸 왜 안 오는지 네. A라는 지역에서 잘 팔리는 게 왜 네. 지금 우리는 안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팔릴 만한 상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매장을 가든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1등하는 네. 브랜드는 네. 잘 팔리는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손님이 찾았을 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유통업에서는 물량 확보라고 그러는데 네. 물량을 적시에 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모피 뭐 그다음에 뭐 뭐라 그러죠 그죠. 그 스포츠 스타 네. 그 패딩 네.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명한 건 아는데 고객이 이제 손님이 이제 사러 왔는데 그게 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량 확보. 적시에 물량 확보가 되게 중요하죠. 1등하는 브랜드는 물량 확보를 잘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백화점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백화점 입점해 온 브랜드와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백화점에서는 어쨌거나 이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같이 그렇죠.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네. 요즘은 이제 SNS 네. 메신저도 네. 하고, 네. 라방이라 그러죠. 라이브 방송. 네, 그렇죠. 라방도 많이 하고, 네. 세월이 변하면서 그 수단들은 많이, 광고 수단이라든지 알리는 수단은 많이 바뀌지만, 네. 근본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네. 작가님이 네. 봐주는 브랜드하고 네. 또 안 봐주 못 봐주는 브랜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전체 에너지를 같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 봐주는 브랜드들도 네. 같이 네. 이렇게 보면서 같이 뭐라 그러죠 그 네. 효과 서로 효과를 갖다 서로 공유를 하죠. 약간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네. 제가 1등 브랜드들을 이렇게 하는 거 과정에서 네. 과정에서 네. 성공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보면 네. 그 옆에 있는 브랜드들도 네. 같이 따라해요. 그럼 같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네.
그 화장품이다. 네. 그러면 화장품의 A라는 브랜드가 네. 잘 나가면 네. 옆에 있는 B 브랜드, C 브랜드도 네. 배치마킹을 해요. 아. 그러면은 그 존이 화장품 장르, 어떤 패션 장르 전체가 좋아지죠. 아, 네. 그렇구나. 시너지가 난다라고 네. 봐야 되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